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B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고 진행하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슈즈 추천 2탄 발꾸락이 보이는 샌들이나 뭐 스레빠 이런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쁘다 했던 제품들 모아봤으니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그라더스입니다. 톡카지에서 직접 내돈내산해서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발등을 두껍게 가려주는 스트랩이 하나 딱 달린 스레빠인데요. 그래서 발꾸락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너무 후질근한 스레빠가 아닌 느낌?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웨이드 제품이라서 분명 관리하기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막 장마철 비가 막 윽수로 내리는 날에는 피해주셔야겠지만 스웨이드 자체가 막 긁히고 해지고 요런 데서 오는 빈티지한 맛도 느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또 좋았던 점은 발바닥까지 스웨이드여서 발을 탁 넣었을 때 그 느낌, 촉감이 막 발로 느껴. 발바닥 자국이 딱 남아도 내 발모양에 맞춰서 그래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발을 넣었을 때 아치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발의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한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소 매니저는 270을 쓰는데 280을 했더니 편하게 맞았어요. 이 제품 말씀드렸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스레빠예요. 미니멀하고 좀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슬랙스감에 뭐 바지류들이랑 매칭하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좀 더 캐주얼한 웨어에도 잘 묻으니까 좀 활용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발꾸락 노출이 너무 하기는 싫어. 뭔가 내 발꾸락 못생긴 것 같아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컬러는 테라코타 모스 컬러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지만 그레이랑 블랙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두 번째 브랜드는 예루살렘.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 슬리퍼 샌들류가 나와서 이것도 길들이는 맛이 있는 슈즈예요. 추천 제품은 셰퍼드 볼드 제품으로 키 높이가 무려 3cm나 있는 스레빠. 기존의 스토커즈가 사용하는 베세니 제품도 추천드리지만 스레빠 추천편을 기획한 만큼 키 높이까지 챙겨주는 센스? 천연 가죽 제품으로 처음에 받으셨을 때 뭔가 딱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슈즈는 길들일수록 이 가죽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내 발에 맞춰서 길들여지는 맛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도 정 사이즈로 가셔서 좀 늘리는 맛으로 신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처음부터 편해야 돼 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크한 컬러감의 가죽이라서 점점 해지는 맛이 톡톡히 있을 제품이니까요.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다크한 컬러감 때문에 블랙류의 웨어에도 굉장히 잘 묻고요. 브라운 레더 자체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름 데님과 매칭을 해주셔도 깔끔하게 연출 가능하시고 반바지랑 매칭을 해주셨을 때 특히나 베이지류 이렇게 했을 때 매칭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매칭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는 클래식한 느낌의 가죽 슬리퍼를 찾는데 키 높이까지는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브라운 컬러도 나오지만 나는 블랙을 찾고 있어 하신다면 블랙 컬러도 나오니까요. 블랙 클래식한 맛을 느껴보고 싶어 하신다면 블랙 갖고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브랜드는 페르커 제 애정 브랜드인데요. 신상 쪼리 에스닉한 무드가 풀풀 나는 코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심플한 쪼리는 여러분께서 이미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 휴양지 느낌 비치웨어 편안한 무드에 옷들이 유행하는 만큼 그거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 제품도 스웨이드 가죽이 사용된 쪼리인데요. 앞에 에스닉한 포인트의 원석도 박혀있고 프린지 디테일이 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웨이드라서 그런지 발을 넣었을 때도 이제 느껴지는 게 부들부들하고 프린지가 내 발등을 탁탁탁탁 치는데 그게 이렇게 탁탁탁탁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발꾸락 사이에 끼는 그 부분까지 스웨이드여서 처음에 쪼리를 신는 분들은 아프실 수 있지만 그나마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안 아플 제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페르커 슈즈는 좀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또한 스웨이드라서 관리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비가 윽수로 오는 날 아니고 나서는 좀 빈티지해지는 맛도 즐겨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이 제품 브라운 컬러로 준비했지만 아더 컬러들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포인트 쪼리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에스닉한 무드를 살려서 좀 비치웨어라든지 린넨 이런 좀 내추럴한 무드의 옷들과 섞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냥 데님과 매칭을 해주셔도 딱 분위기를 여행 간 남자 느낌으로 바꿔줄 제품이에요. 이럴 때 이 좀 에스닉한 무드를 살려서 막 액세서리까지 좀 달아주면은 거기다가 막 좀 더 느낌 업어. 타코 같은 거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막 아무튼 포인트 쪼리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Girls. 다음 브랜드는 조세트입니다. 천연 소가죽 베지터블 레더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요 베지터블 레더를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에이징하는 맛. 요 생닭 같은 컬러가 점점 태닝 되는 그 맛. 즐겨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버클 포인트가 들어간 슈즈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심플한 아더 제품도 있지만 버클로서 뭔가 좀 더 내가 돈을 쓴 느낌, 분의 포인트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요 제품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발등을 덮는 레더가 야들야들한 느낌으로 걸어 다니실 때 전혀 아프실 일 없고요. 키높이가 3cm나 돼서 쓰레빠도 키높이 할 수 있다. 사이즈는 발볼이 있는 매니저한테도 정사이즈가 맞았기 때문에 발볼이 좀 있으시거나 발등이 있으신 분도 정사이즈 가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요 제품은 언론 구매하셔서 요 생각 같은 컬러 싫어하신다면 햇빛도 좀 쬐주고 때도 좀 타고 긁히기도 하고 이런 빈티지한 맛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생닭 같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좀 브라우니쉬해지면 좀 더 여러분들의 옷장과 잘 섞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미니멀한 룩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옷을 입어줘도 신발이 엄청 캐주얼하지 않기 때문에 후질근한 맛을 좀 줄여줄 겁니다. 분해 나는 수레바. 자, 다음은 러드의 플랫폼 슬라이더입니다. 우선 새 컬러로 진행되는데 올 시즌 처음 선보인 요 텐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요 텐 컬러는 재입고 예정이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라도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신다면 일단은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폴리우레탄 소재로 말랑말랑하고요. 촉화감이 뭔가 방방 뛰는 느낌이라서 좀 착화감이 굉장히 즐거웠던 제품이에요. 두꺼운 아웃솔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지만 요게 키높이가 무려 4.5cm? 이거 힐이에요, 힐. 개인적으로 저는 요 텐 컬러감이 굉장히 이뻐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탄 컬러의 단점이라고 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흰색과 화이트는 이렇게 살이 닿는, 발등이 닿는 부분에 컬러가 통일되어 있지만 텐 컬러는 하얗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발로 이렇게 막 걸어다닐 때 그게 막 보이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너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귀염뽀짝한 느낌이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주얼 웨어에 굉장히 무난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 텐 컬러는요. 그래서 뭐 데님 반바지 아니면 나일론 반바지 이렇게 편하게 입어주셨을 때 이렇게 신발로 키높이까지 챙기고 포인트를 딱 주는 룩도 추천드려 볼게요. 스토커즈. 자, 마지막 브랜드는 야세. 뭔가 이름이 약간 야세! 좋아요. 야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쓰레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오피스 슬라이더 547번이에요. 스트랩이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크로스 제품을 추천드리는 데는 이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명품 라인에서도 이렇게 크로스는 꼭 나와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는 쓰레빠. 그런데 이 제품은 키높이가 무려 4.7cm. 이것 또한 어메이징한 플랫폼 슈즈네요. 아무래도 이 강력한 키높이 때문에 무게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막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아. 이거 벽돌이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착화감이 진짜 좋았던 제품인데요. 우선 쿠션감이 굉장히 말랑말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방방 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 넣으셨을 때 발 아치를 잡아주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착화감도 굉장히 좋고 오래 걸을 수 있는 쓰레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이 분명 야세에는 나오지만 요 크로스로 된 클래식한 맛의 슬리퍼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클래식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클래식해서 클래식한 옷이랑만 입어야 되나? 절대 그러진 않아요. 컬러감이 블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주얼 웨어랑도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플랫폼이 청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힙한 연출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좀 깔끔 단정하게 입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세 슈즈는 착화감 좋고 키높이까지 챙긴 클래식한 요 놈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슈즈 파트 2 쓰레빠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브랜드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제품 말고도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PPL 없는 대량 리뷰이니만큼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점점 더 시원해지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